다 쓰셨어요? 10분 정도 드렸는데. 아마 뒷페이지는 다음 주에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주 뒷페이지도 있거든요. 이게 96회부터 117회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예요. 정보통신 분야에서 지금 이제 파이널 반 정도 오셨으면 이 키워드 이 정도 키워드는 세 가지 키워드는 무조건 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뭐 그렇죠? 아직 좀 공부가 덜 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제목을 보면 뭐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그 색깔 있는 게 그렇죠? 그 숫자가 써 있잖아요. NMS 세 번. 3. 이게 뭘까요? NMS 3. 예? 아니요. 맨 위에 NMS 연패 3이라고 써 있잖아요. 세 번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망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MS 그러면 무조건 NMS에 쓰는 프로토콜이 뭔가요? 아니요.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IEEE에서 만든 프로토콜이 뭐죠? 그게 SNMP잖아요, 그죠? 예. 그건 같은 문제라고 보는 거죠. SNMP나 NMS는 같은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와이파이 문제죠. 802.11. 물론 802.11에 멀티캐스팅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이것도 거의 같은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뭐죠? 세 번째? QoS입니다. QoS. 예. 가장 기본이거든요. QoS. 그러니까 망 관리, 와이파이, QoS. 그 다음에 많이 그 이제 4번, 5번, 6번, 7번을 보시면 뭔가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비교 문제예요. 비교 문제. IP/MPLS하고 캐리어 이더넷, 지그비하고 블루투스, 캐리어 이더넷하고 MSPP. 그 다음에 많이 나온 문제가 POE입니다. POE. POE가 왜 많이 나왔을까요? 편리성 때문에. 편리성이요? 아니 현장의 기술자분들이 뭐 편리성인지 뭔지 알아요? 왜 많이 나왔을까요? 많이 쓰니까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예. 편하니까 많이 쓰니까. 뭐 그렇죠. 근데 예. 어쨌든 문제는 기술자분들이 90% 출제를 하거든요. 물론 뭐 교수님들도 몇 분 들어가긴 하지만 현장에 쓰는 거 아니면 내지를 않아요. 그죠? MSPP 많이 쓰나요? 엄청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뭔가요? 이동 단말, 애독. 애독도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애독.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요즘에 가장 핵심이죠. IoT, M2M, IoT 뭐 이런 문제들이죠. 그리고 뒤에는 대부분 이제 한 번씩 나온 건데 충분히 나올 만한 이슈들이 계속 있죠. 이게 순서가 위에부터예요. 위에 117회부터.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옛날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뒷페이지 이렇게 뒷페이지 끝에 보시면 이거 말고 한 장이 더 있거든요. 제가 그건 다음 주에 드릴게요. 네. 맨 밑에 보시면 뭐 나왔나요? 웹 가속기, 웬 가속기 이런 거 나올까요? 이제 이거 안 나옵니다. 이제 웹 가속기, 웬 가속기 이런 거. 근데 위에 보면 나스, 센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왜냐면 아직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BGP, 스패닝 트리, LTR, KTCS 뭐 이런 거는 이제 안 나오겠죠. KTCS 이거 철도 그 이제 감리하신 분이 나가서 이제 내신 문제겠죠. 예, 와이파이 콜링 이런 것도 뭐 다시 나올 문제는 아니고 이제 OSS 7 레이어 이런 거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쭉 보시면 나올 만할 수 있겠다 아니겠다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NMS. NMS 그러면 무조건 써야 되는 키워드가 뭐죠? NMS. NMS 5대 기능이 있잖아요. 뭔가요?
구성, 성, 애, 그죠? 장, 보, 이거잖아요. 성능 관리, 그죠? 구성 관리, 장애 관리, 보안 관리, 장치 관리. 이게 다섯 개잖아요. 이거는 그냥 키워드예요, 무조건. 구성의 보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구성의 보장. 구성관리, 성능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장치관리. 이게 NMS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NM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MS가 나오면 NMS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뭐죠? SNMP죠. 그러면 SNMP는 뭐하고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 SNMP는.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럼 SNMP는 뭐하고 뭐 사이의 프로토콜이죠? 아, 다시요. 그러니까 SNMP는 어쨌든 그 장치를 관리한다는 얘기는 그죠? 뭔가 매니저가 있고 그다음에 장치에 에이전트가 깔리고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여기 장치들이 쭉 있으면 여기에 이제 매니저가 있고 그죠? 여기 이제 장치에 이렇게 에이전트가 깔리는 거죠. 에이전트가. 그러면 이 에이전트하고 매니저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이 프로토콜이 뭐예요? SNMP죠. 그래서 이 전체 구성을 저희가 이제 NMS라고 하는 거고, 이 NMS는 다섯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 장치들에 대해서 구성 관리, 성능 관리, 장애 관리, 보안 관리, 구성에 보안 관리, 성능 관리,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NMS잖아요. 지금 네트워크에 NMS가 없는 네트워크는 없어요. 그죠? 이건 필수잖아요. 필수.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SNMP는 에이전트하고 매니저하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 에이전트에서 뭘 갖고 오는 거죠? 어떤 정보를 갖고 오는 건가요? 여기에 있는 정보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이 장비에. 그러면 장비에 뭔가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보를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MIB라고 하죠. MIB. 네. MIB라고 하는 정보. 그러니까 MIB도 트리 형태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한 뎁스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한 뎁스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 컨피그레이션이나 어떤 성능이나 트래픽 관리나 이런 레벨 이런 장치 그 정보들이 MIB 형태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SNMP는 이 MIB 데이터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get 하는 거죠. get. 네. get. get은 갖고 온다는 얘기고요. 그럼 MIB 정보를 쓸 수도 있을까요? 뭔가? 쓸 수도 있겠죠. 그건 뭘까요? get이니까요. 그건 set이죠. set. 네. 근데 이거 말고 여기 이제 get bulk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get bulk. 네.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SNMP도 1.0이 있고요. 2.0이 있고 3.0이 있어요. 맞나요? 네. SNMP도.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반에서 할 때는 여기만 해요.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 정리할 때는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한 대씩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그 우리가 정리하는 서브 노트가 점점 깊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기에서 멈춰 있으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쓰면 이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4점이에요. 4점. 3점이나 4점. 3점이나 4점.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한 1년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한 데스 더 가고 한 데스 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 이거는 완전 기본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희가 세 개를 썼지만 NMS 그러면 키워드가 요 다섯 개가 들어가야 되고 getset이 들어가야 되고 getbulk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MIB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매니저하고 에이전트 요게 들어가야 되고 좀 더 들어가면 이제 SNMP 1.0, 2.0, 3.0 1.1, 1.2, 1.3인가? 아 요거는 뭐 틀릴 수는 있어요. 하여튼 버전이 세 개가 있어요. 그렇게 조금씩 더 이렇게 깊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NMS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세 번이나 나왔잖아요. 최근에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 한번 정리하고 한번더 정리하고 한번더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꼭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 최근에 와이파이 나온 문제가 뭐죠? 지난번에 나온 문제. 802.11 AX가 나왔잖아요. AX. 예. 그러면 예전에는 AX가 안 나왔었어요. 왜냐면 AX 안 썼으니까. 예전에는 뭐가 나왔냐면 11 뭐 AC, AD, N. 뭐 한 5년 전에는 N만 나왔죠. N. 왜냐면 그때는 핵심이 N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AC, AD까지도 가고 AX까지 현장에 깔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요 전에 AX도 나왔고 또 뭐 나왔죠? 와이파이 문제? 기억나세요? 뭐가 나왔을까요? 00? 00 와이파이 문제 나왔잖아요. 예? 00 와이파이. 00 와이파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요? 그 기술사 분들이 가서 시공하신 거예요. 00 와이파이. 작년에 엄청 많이 했어요. 00 와이파이. 지금 하는 게 이제 버스예요. 버스. 버스 안에 와이파이 있잖아요. 버스. 00 와이파이는, 00 와이파이는 주가 어디죠? 00이니까? 주가 어딘가요? 아, 저희가 지자체에 가진 않으니까. 주가 어디죠? 주로 하는 데가? 예? 아니, 서비스를 하는, 설치하는 지역이 주가. 그러니까 공공장소, 우리가 많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요? 도서관, 그렇죠. 또 어디, 아니, 병원은 공공이 아니니까, 도서관, 또요? 예? 아니,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이런 데 있잖아요. 도서관, 또요? 보건소. 그 다음에 또, 뭐죠, 이렇게 옛날에 주민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요즘 안 되는 데 없어요. 거의 다 돼요. 11N? 안 써요, 요즘에. AX, AD, AC 이런 거 가지고 다 구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게 이제 버스예요, 버스. 요 버스 안에 이제 와이파이. 그거 이제 한 대잖아요. 지금 서울 지역에 4,000대인가 한 대잖아요. 4,000대. 그럼 얘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 안에서는 당연히 와이파이 이렇게 할 거고, 이 뒷단은 뭘로 할까요? 유선으로는 못 하잖아요. 버스가 다니니까. 여기 뭘로 하나요? 핸드오버요? 아니, 버스. 굳이 핸드오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가 가장 좋을 것 같으세요? LTE죠. LTE. 마이크로웨이브로 어떻게 깔아요? 지금 LTE 다 깔려 있잖아요. 아니, 여기는 LTE잖아요. 그럼 이 안에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LTE하고 와이파이를 변환기만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는 그냥 LTE로 가는 거고, 이 안에서는 와이파이로 하는 거고. 예전에는 얘를 뭘로 했나요? LTE 나오기 전에는. KT가 독점을 했기 때문에 뭘로 했죠? 와이브로로 했었어요. 근데 와이브로가 어떻게 됐어요? 올해? 올해 다 종료했잖아요, 와이브로. 와이브로 종료된 건 아시죠? 올해부로 와이브로가 종료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LTE로 이 좋은 걸 있는데 굳이 마이크로웨이브니 핸드오버니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와이브로 뭐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웨이브로 해도 돼요. 뭐 유선으로 해도 되고 뭐 하게 되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용. 왜냐면 공공 와이파이 자체는 어쨌든 그 통신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지하철이잖아요, 지하철. 지금 지하철에 와이파이 다 되잖아요, 이제. 그럼 지하철하고 얘는 또 뭐예요? 또 LTE요? 아, 저게 뭐 MHN인가? 그렇죠, 예. 그걸로 했었죠, MHN. 이게 왜 나왔을까요, MHN? 이게 어디서 만든 표준이에요? BTL. 애트리 표준이에요, MHN. 이게 뭐 1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한참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MHN이. 근데 사기 쳤다고 엄청 욕 먹더라고요. 지금은 그거 안 쓰는 거예요? 그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MHN을 버릴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뭐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뎁스를 조금씩 깊이 있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브노트를 한번 정리하고 땡이 아니고
이제 한번 하고 조금 더 깊게 가고 조금 더 깊게 가고 조금 더 깊게 가니까 그러니까 또 너무 깊게 가면 안 되고요. 너무 깊게 가면 안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아셨다면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는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즉 와이파이. 그냥 LTE를 쓰는 거니까 어차피 하여간 핸드오버는 해야 되는 거죠. 마음 바뀌면. 아 그럼요. 버스에서. 네 그럼요. 네, 당연히. 옛날에는 와이브로 했대니까요, 그냥. 와이브. 근데 지금 서비스를 안 하니까, 이제. 자, QoS 그러면 뭐가 딱 나와야 되나요? QoS, 인터넷 QoS. 802.11에서, 아, 멀티캐스팅 서비스가 뭐죠? 멀티캐스팅? 멀티캐스팅이 뭐죠? 멀티캐스팅이 어디에 쓰는 거죠? IPTV.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바일 IP 같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IPTV를 위해서 802.11을 멀티캐스팅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 논문에 나왔던 거라서 그냥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인터넷 QoS 그러면 두 가지가 딱 나와야 되잖아요. 뭐죠? 인트 서버하고 디스 서버. 그렇죠. 예. 그거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트 서브 그러면 뭐가 또 나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인트 서브에서 쓰는 프로토콜이 뭐죠? RSVP잖아요. 예약 프로토콜 RSVP 그죠? 그러면 디퍼런셜 서브에서는 한 대에서 더 들어간 뭐죠? 그러니까 디퍼런셜 서비스는 IP 헤더에 플로우가 있잖아요. 무슨 저 TOS 필드죠. 저 TOS 8비트 중에 6비트만 쓰죠. 예, 그렇게 한 번 더 들어가면 되고 그러면 인터넷 QoS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는 뭐가 있을까요? 인트 서브, 딥 서브 말고 네트워크? 네. 네트워크 슬라이싱 아니죠. 그러니까 QoS를 한다는 얘기는 뭐죠? QoS를 한다는 얘기는 고정으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 옛날에는 우선순위가 맞았어요. QoS 그러면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게 맞는데 지금의 QoS는 이런 거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트래픽이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고정으로 트래픽이 이렇게 물론 이렇게는 안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더 낫더라도 차라리 이렇게 일정한 게 훨씬 더 낫다고 보는 거잖아요. 일정한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일정하게 어떤 특정 사용자한테 어떤 특정 서비스를 하는 사용자한테 이렇게 고정적인 대역폭을 할당해 줄 수 있는 고정적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뭔가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조 중에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면 이렇게 에? CDN요. CDN. 또 다른 부분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트래픽이 안정적으로 안정적이고 고정적으로 쭉 어떤 특정 서비스를 받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안정적으로. 아,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아. 그럼 우리가 IP 네트워크가, 그죠? IP 네트워크는 그러면 QoS가 보장되는 네트워크인가요? 아니에요. 얘는 IP 네트워크 자체는 QoS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IP 네트워크는 개념 자체가 이런 어떤 뭐 우선순위나 이런 게 아니고 얘는 뭔가요? 베스트 에포트예요. 그냥 그 순간순간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 개념 자체가 이렇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제 QoS 서비스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딥 서브라는 것도 만들고 인트 서브라는 이런 프로토콜도 만들고 이거 자체도 굉장히 무거운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말고 요즘에 이제 더 이제 계속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죠. 뭐가 있을까요? 플로우
플로어 레벨이요? 그렇죠. MPLS입니다. MPLS. MPLS 서비스. 그렇죠? 그러니까 MPLS는 뭐를 좀 향상시킨 건가요, 그러면? 어떤 속도요? 전송 속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급을 줄 수도 있고 전송 속도라기보다는 어떤 제어할 수 있는 속도를 더 향상시켜 주는 게 MPLS죠. 그러니까는 서비스도 그러니까 MPLS를 이용을 해서 뭐 VPN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 전에 MPLS 전에 VPLS라는 게 있었어요. VPLS라는 서비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향상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네트워크 자체를 아예 패킷, 이런 IP 패킷 형태로 확 축소시키는 게 뭐죠? 무슨 네트워크죠? 그러니까 초창기 네트워크는 그러니까 단말이 있으면 이 전달망이 있고 여기 단말이 있단 말이에요. 단말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죠? 이 엄청나게 많은 단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게 TDM이었어요, 대부분. TDM. TDM 방식이었잖아요. 왜냐면 사용자별로 시간을 할당해서 그 시간에 맞게 쭉쭉쭉 보내주는 방식이 TDM이었죠. 초창기에 나온 TDM이 뭐 T1, E1.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SONET. 그 다음에 SDH.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각각 서비스들이 생기니 전송망이 생기니 얘를 하나로 뭉친 게 뭔가요? 그렇죠. 그 다음 MSPP가 나온 거죠. MSPP. 왜냐면 이런 인터페이스가 프로토콜이 다른 거를 하나로 합쳐준 장비가 MSPP죠. 지금도 MSPP 많이 쓰죠. 아직도. 워낙 신뢰성이 좋기 때문에. 근데 장비가 이제 고가고. 근데 MSPP는 어쨌든 TDM 기반인데 지금 이 전달망이 다 뭐로 바뀌고 있나요? 한 5년 전부터. 예? 그죠. 패킷이죠. 요즘 망은 다 IP로 바뀌고 있는 거죠. IP로. IP화. 그래서 IP화 되면서 이 망을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게 뭐죠? 무슨 네트워크죠? 무슨 이더넷인가요? 캐리어 이더넷 나오기 전에 이제 메트로 이더넷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캐리어 이더넷이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더넷 개념, 이거, 그러니까 이더넷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2계층, 2.5계층, 이더넷은 더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죠? 1계층이에요, 거의. 이더넷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아예 2계층이죠. 더 밑으로 내려간 거죠. 이렇게 계층별로 가다가, 이거는 요즘에 이제 캐리어 이더넷 중에 이제 텐지급도 나오죠, 지금. 텐지급. 텐지급. 이더넷 표준이 뭐예요? 802. 뭐죠? 이더넷 표준이? 3이죠, 3. 3. 초창기 이더넷이 802.3. 그러면 텐지를 지원하는 캐리어 이더넷은 802.3 뭘까요? 3? A, Z, 뭐 이런 거예요. A, Z. A, Z. 그럼 초창기 802.3은 몇 메가였죠? 속도가? 처음에 나온 거? 10메가였잖아요. 그냥 10메가. 지금은 텐지까지 나온다는 거죠. 텐지까지. 하여튼 뭐 하다가 뭐 어쨌든 여기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QoS도 굉장히 중요하고, MPLS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밑에 보면 그래서 IP MPLS하고 캐리어 이더넷을 비교하는 문제도 나오고, 캐리어 이더넷하고 MSPP를 비교하는 문제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요즘에 현장에서 이슈는 IP MPLS하고 뭘까요? MPLS TP입니다. 요즘에 현장 이슈는 IP MPLS하고 MPLS TP하고 뭐가 다르냐. 예, 요게, 그래서 그 개념은 어쨌든 그 IP 계층에서 그 전송 속도가 아닌 그 제어에 대한 속도를 향상시키겠다는 개념은 똑같은데, 표준이 어디 거냐, 그리고 누가 더 심플하냐, 이제 요런 개념의 차이로. 그래서 그 도시철도공사나 이런 데에서
IP-MPS를 도입할 거냐, MPLS-TP를 도입할 거냐가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는 꼭 이제 비교를 해서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캐리어 이더넷 그러면 세 가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뭐죠? 캐리어 이더넷? E-Tree, E-RAN, E-Line. 네, 요 세 가지가 있죠. 그럼 MSPP 그러면 세 가지 꼭 들어가는 게 뭐죠? MSPP. GFP. 그 다음에요? VC. 그 다음에 또 뭐죠? LCAS. 네,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되죠. MSPP. MSPP.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다른 거를 이 MSPP 전달을 하기 위한 MSPP 전용 프레임으로 만드는 GFP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컨테이너를 몇 개를 실을 거냐를 만드는 버추얼 컨테이너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에러 제어를 할 수 있고 순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엘카스라는 것도 있고, 이 세 가지 기능이 MSPP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렇게 캐리어 이더넷하고 MSPP 이렇게 비교를 해라. 비교 대상은 약간 좀 애매한데, 그렇죠? 그리고 캐리어 이더넷하고 뭐였나요? IP MPLS하고 비교를 해봐라. 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도 문제도 나오고. VPLS는 뭐 옛날에 나왔던 서비스니까 지금은 안 나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좀 보실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POE 그러면 키워드가 뭔가요? POE. Power of Ethernet인데 POE 표준이 뭐죠? 802.11? 네? AF-AT. 그럼 POE는 우리가 UTP 케이블이 8가닥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UTP 케이블이 8가닥 중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래서 이 두 가닥이 이렇게 트위스트 되어 있죠, 이렇게 꽈져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 실제 데이터용으로 쓰는 게 몇 번인가요? 1번? 2번? 3번? 예? 6번이죠. 이게 데이터용이고, 요 두, 4번, 5번, 7번, 8번은 안 쓰잖아요. 그냥 비어있죠. 그래서 1, 2, 3, 6번만 쓰는데, 그래서 POE는 여기에다가 전원을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전원. 그럼 이 전원은 어디서 공급해주나요? 스위치에서. 그렇죠. 우리가 L2 스위치가 있으면, 그렇죠? 만약에 뭐 이 48포트짜리 L2 스위치다 그러면 요 전면에 포트가 쭉 있잖아요. 그럼 요 뒤에 POE 전원 박스가 달려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은 L2 스위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 L2 스위치가 이런 걸 지원 안 할 때는 여기다가 뭐 전원을 강제로 집어넣는 그런 모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러진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다가 전원도 넣고 통신 저희 신호도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요즘에. 그래서 CCTV나 그죠? IP 카메라죠. IP 카메라나 그다음에 IP 폰. 이거는 거의 요즘에 99%가 다 POE를 구축하죠. POE. 좋잖아요. 그냥 전원 없이 그냥 갖다 꽂으면은 되기 때문에. 근데 단점이 있죠. 단점. 뭔가요? 고장이 모든 장비는 고장이 나죠. 근데 얘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파워 모듈이 죽으면? 여기 48포트가 다 죽는 거예요. 이 파워 모듈이 죽으면 그러니까 48포트짜리 POE를 썼는데 이 모듈이 죽어버리면 여기 48포트가 다 죽어버려요.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뭐죠? 30W 이상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30W급 정도 전력으로.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좀 추가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동통신망 간의 애드혹 네트워크. 애드혹. 애드혹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애드혹. 우리가 네트워크를요, 만약에, 네트워크를 세 가지로 구분해라, 그러면, 뭐,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뭐, 유선, 무선, 이거 말고, 그냥 우리가 쓰는 그 유선 네트워크를, 유선망을, 예, 세 가지로 구분해라, 그러면, 유선? 아니, 하여튼, 인프라 스트럭처, 오케이. 인프라 스트럭처. 또 뭐가 있죠? 애드혹. 또 뭐가 있을까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요? 5G는 그렇게 하잖아요. 인프라 스트럭처, 애드혹.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쓰는 거. 네트워크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뭐 답은 있는 게 아니니까 뭐가 있을까요? 주로 이게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뭐 센서 네트워크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데죠. 근데 어쨌든 뭐 요거나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는 어떤 AP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단말이 이렇게 접속되는 게 인프라스트럭이고 애드워크는 이렇게 지네들끼리 이렇게 그냥 연결하겠다는 게 이제 메시 형태 로 연결하겠다는 게 이제 애드혹 개념이고 센서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뭘로 나눌 수 있을까요? 센서가 있고 뭐가 있죠? 싱크가 있죠. 싱크. 그러니까 센서가 쭉 있으면 여기 대표하는 센서를 대표하는 싱크가 있어요. 이 싱크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로 이렇게 접속되는 거죠. 그러면 센서가 망이 이렇게 센서망 있고 여기서 얘가 싱크예요. 싱크. 그러면 이렇게 된 센서망을 뭐라고 하나요? 이런 망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센서망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센서망이고 얘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무슨 센서망이라고 그러나요? 아니요, 센서 네트워크 중에 무슨 센서 네트워크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나의 센서망이 아니고 센서망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싱크가 있고 이 싱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런 걸 무슨 센서망이라고 그러죠? 이게 하나의 센서망이잖아요. 근데 센서망이 이렇게 분산돼 있어요. 이거 뭐라 그래요? 이게 분산 센서 네트워크예요. 분산 센서 네트워크. 네. 분산 센서 네트워크.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분산 센서 네트워크. 그러면 분산 센서 네트워크는 센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얘를 이렇게 통합해줘야 되는 뭐가 꼭 필요한가요? 게이트웨이? 다른 말로요. 좀 더 멋있는 말로.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온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제 뭐 취합해 준다? 통합해 주고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는 산불용이에요. 예를 들면 산불용이고 요거는 뭐 도로용이고 요거는 카메라용이에요. 다 달라요, 기능이. 이 다른 기능을 이렇게 하나의 어떤 데이터로 취합해 줄 수 있는 얘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 센서 네트워크는 얘를 이렇게 통합해 줘야 되는 이런 게 꼭 필요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그냥 우리 미들웨어라고 그러죠. 미들웨어. 그래서 분산 센서 네트워크는 이 미들웨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들웨어라는 거는 어쨌든 그 어떤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게이트웨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장치를 얘기하는 거고, 미들웨어나 플랫폼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센서 네트워크고 이거를 그 취합해주는 이런 거를 분산 센서 네트워크라고 그러고 여기 중간에 이 미들웨어 표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분산 센서 네트워크를 통합해주는 이 미들웨어 표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걸 미들웨어 표준을 만든 데가 있어요. 어쩌면 애트리에서 만든 게 있어요. 애트리.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쨌든 굉장히 축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러면 이런 애드워크는 요 안이잖아요. 요 안. 그죠? 요 안. 애드워크 네트워크는 요 센서 네트워크 안에서 주로 쓰는 게 애드워크 네트워크죠. 애드워크. 애드워크는 어쨌든 지들끼리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애드워크 안에서 요런 거를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보를. 여기도 다 경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안에 경로가 뭐가 있는 거죠? 그죠? 라우팅이 있어요. 라우팅 프로토콜. 그러면 애드워크 네트워크에서 많이 쓰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뭐가 있죠? 디맨드? 디맨드 온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이죠. 예. 그리고 MOS, PF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약간씩 이렇게 조금 예,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이동 단말 간 애드워크 네트워크 그러면 디맨드 온, 테이블 드리븐, 그다음에 센서 망,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분산 센서 네트워크 안에서 쓰는 이런 그 가장 많이 쓰는 네트워크가 이제 애드혹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를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이런 것 같은 경우. 왜냐면 센서망 자체는 굉장히 그 분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고. 그래서 IoT, M2M, IoT 컨소시엄 동향. 뭐 요즘에 뭐 워낙 뭐 IoT, M2M, 요즘에 나온 용어는 뭐죠? 요즘 IoT라고 안 하잖아요. 이제 뭐 IoE라고 하는 데도 있고 IoT라고 하는 데도 있고 요즘 뭐 IOX라는 표현도 쓰고 엄청나게 많은 지금 용어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물을 인터넷에 접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센서망 자체가 이제 예전에는 USN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즘은 USN이라는 용어가 이제 거의 없어지고 IoT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IoT. 그럼 IoT 그러면 가장 많이 요즘 보편적으로 쓰는 그 기술이 뭐가 있나요? IoT망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 MB IoT. 그걸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네? LPWA죠. 그렇죠? LPWA. Low Power Wide Area. 그래서 LPWA 시험 문제가 지난번에 안 나왔지만 뭐 워낙 뭐 그 중요한 거죠. LPWA는 뭐가 있죠? 세 가지가. MB IoT. 또 뭐 있죠? LoRa. LTE. M. 이렇게. 예. LoRa가 왜 시험에 많이 나올까요? LoRa. LoRa가 왜 많이 나오죠? 시험에? LoRa 몇 번 나왔잖아요. 예? 어디서요? SK. 그렇죠. 예. 현재 설치돼 있으니까 많이 내는 거죠. 예. 그럼 KT는 뭘 설치했나요? MB IoT를 설치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예,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로라가 좋냐, MB IoT가 좋냐, 그거는 뭐 퀘스천이죠. 요즘에 그럼 요즘 우리 통신 기술사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어떤 현장인가요? 요즘에 가장 정부에서도 믿는 데가 뭐죠? 어떤 아니요 그건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고 국토부에서 가장 믿는 데가 어딘가요 요즘에? 그렇죠. 스마트 시티죠. 스마트 시티. 예. 그 다음에요? 스마트? 예?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도 있고 스마트 시티도 있고 또요? 스마트 팜. 팜도 있고 스마트 홈입니다. 홈.
요즘에 가장 미는 데가 스마트 홈.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안에는 어쨌든 스마트 홈도 있고, 그죠? 스마트 팩토리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스마트 ITS도, 스마트 ITS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스마트 ITS라고 얘기는 안 하죠. 뭐라고 하나요? ITS는. CITS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지금 발주도 많이 나오고, 예,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좀 특화되겠다기보다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 스마트 시티 문제 나왔었잖아요. 계속 나옵니다. 스마트 시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마트 시티의 핵심. 왜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쓰라고. 왜요? 그러니까 왜? 왜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환경하고 안전. 그러니까 왜? 환경하고 안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쓰. 그럼 뭐가 되나요? 사람을 위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되면 도시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가요, 의외로 없어지는 도시가 엄청 많대요. 도시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데가 되게 많대요. 근데 스마트 시티가 되면 뭐가 되나요? 도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쾌적해지고 편리해지면 누구나 다 들어오잖아요, 거기를. 예? 요즘에 세종시, 예전에는 아무도 안 갔어요. 근데 요즘에 세종시 누구나 가고 싶어 하잖아요. 예.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지금 스마트 시티 5대 서비스의 핵심은 뭔가요? 5대 서비스 핵심, 현재는. 예?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안전입니다, 안전. 현재는 안전이에요. 5대 서비스가 다 112, 119, 맨 그런 거예요. 안전. 그러니까 완전히 워낙 이슈가 돼버리니까. 예. 뭐 그 안에는 행정, 뭐 도시, 인프라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예, 지금은 이제 안전에 좀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조금 더 스마트 시티는 좀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계속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거 중에 또 P2P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이게 왜 나왔을까요? P2P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CDN. 아, 여기 있죠. CDN. CDN의 목적이 뭐죠? CDN.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이잖아요. 이게 왜 만들어진 거죠? CDN이? 왜요? 왜? 대용량, 어떤 점? 대용량 컨텐츠를 딜리버리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전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용.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CDN 네트워크가 이렇게 서비스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CDN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서버를 다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CDN 네트워크에 돈 주고 여기 이 서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가 뭐 어딘가요? 예? 유튜브죠, 유튜브. 유튜브. 예, 유튜브. 유튜브. 근데 어쨌든 CDN도 이 네트워크를 타야 되는 거고, 어딘가에는 분명히 이렇게 트래픽이 막 산재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P2P가 되면, P2P로 만약에 스트리밍을 보낸다. P2P로요. P2P로 스트리밍을 보내면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1대1로 그냥 가는 거예요. 1대1로. 대신 P2P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어떤 단말이 이렇게 1대1이긴 하지만 어떤 이런 네트워크를 타는 게 아니고 여기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파일을 다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굳이 여기 전체 네트워크를 타는 게 아니고 그래서 P2P 스트리밍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P2P 스트리밍을 하면. 그래서 P2P 스트리밍에서 가장 핵심적인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이 오버레이 멀티캐스트예요.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그런 거 한번 꼭 좀 찾아보세요.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멀티캐스트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이런 거 있는데, 그죠? 멀티캐스트는 어쨌든 이런 대용량 컨텐츠를 어떤 한 군데 트래픽이 막 집중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룹별로 만들어서 그 그룹에 이렇게 뿌리겠다는 게 멀티캐스트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스트리밍이라는 거죠. 스트리밍. 그러면 스트리밍하고 다운로드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스트리밍하고 다운로드하고. 그렇죠? 스트리밍은 다운로드하면서 플레이하는 거고, 다운로드는요? 파일을 다 다운로드한 다음에 플레이를 하는 거죠. 저희가 뭐 이런 뭐 동영상 사이트에서 뭐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요. 그러면 걔가 다 다운이 돼야만 플레이가 돼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안 하고 다 어떻게 하나요? 스트리밍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 파일이 다운로드 되면서 계속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 거죠. 이거 100%가 다 오지 않아도 계속 받으면서 스트리밍을 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핵심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 컨텐츠 자체가 멀티미디어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 스트리밍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CDN이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 이런 데가 P2P예요. 넷플릭스가 지금 넷플릭스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넷플릭스.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여기가 P2P 방식도 쓰고 뭐 다른 어떤 방식도 쓰고 어떤 막 이 스트리밍 방법이 다 달라요. 조금씩. 지금 그럼 UHD TV에서 쓰는 스트리밍은 뭔가요, 그러면? UHD TV에서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스트리밍 프로토콜이 뭐죠? 그쵸. 대시하고, 뭐죠? 라우트. 그죠? 대시하고, 라우트.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그러니까 UHD TV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무선도 되고, 왜냐면 IP 베이스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네, 유선도 돼요, 유선. 지금 현재 UHD는 일단 무선에 특화되어 있죠, 현재는. 그 지금 UHD 서비스 하는 데가 국내, 우리나라 몇 개 지역이죠? 다섯 개 지역. 서울, 뭐, 광주, 뭐, 대구, 부산, 강원, 이렇게 해서 현재 UHD를 송출하고 있죠.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UHD 보는, 뭐 거의 아직은 뭐 보시는 분이 별로 없지만, 근데 이게 어쨌든 기존하고 다른 게 없어요. 현재 UHD를 쏜다 해도. 근데 지금 방송사에서는 지금 이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시나 라우트 같은 HTTP 기반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면, 그죠? 그냥 유선으로 그냥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될 수 있냐면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돈. 이 컨텐츠,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UHD 컨텐츠가 얼마나 비싸요. 굉장히 좋은 걸 만들어서. 근데 요즘에 좀 따로 놀아요. 지금 디스플레이가, 그죠? 디스플레이 만드는 데는 어디예요? 주로. 삼성하고 LG죠. 그러면 대시하고 라우트는 어디 표준일까요? 그죠? 삼성 표준, LG 표준이에요. 대부분. 왜냐면 여기가 두 개가 거의 다 독점을 하기, 아니죠. 그, 이 디스플레이 쪽은 독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8K가 나온대잖아요. 8K. 그죠? 8K 디스플레이를 지금 막 상산하고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UHD TV, ATSC 3.0은 8K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ATSC 3.0은 8K 지원이 안 돼요. 그냥 좀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럼 8K 지원되는 거 있을까요? 이 UHD 서비스, 이거 해볼까요? UHD 서비스를 하는, 그죠?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ATSC 3.0. 또 뭐 있나요? DVB, T2. 그 다음에요? ISDB. 그렇죠. 일본 방식. 미국 방식, 유럽 방식, 일본 방식. 일본 방식은 8K가 지원이 돼요. 일본 ISDB는 위성 서비스이긴 하지만 8K가 AS DVB T2
T2도 지원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방송을 이제 준비를 하실 때는 이 세 가지를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합쳐서. 그렇죠? 예전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그거였었죠. UHD 나오기 전에는 그러면 HD. HD도 세 가지 있나요? 있죠. ATSC 2.0. 그 다음에 DVB-T. 그 다음에 ISDB도 있었고. 이거는 방송이고. 그 다음에 라디오도 디지털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멀티미디어, 이 스트리밍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옛날에 그냥 실시간 스트리밍 프로토콜은 뭐가 있나요? 실시간 프로토콜 스트리밍. RTLS잖아요, RTLS. 그렇게 RTLS라는 것만 있었지만 지금은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프로토콜에는 대시도 있고, 라우트도 있고, P2P로 보내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거죠. 이거는 물론 이제 이 UHD에 좀 특화된 서비스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을 계속 조금 더, 이게 좀 통신이 좀 어려운 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뭔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약간씩 계속 좀 뎁스가 좀 들어가게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아이고, 8시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SW 소프트웨어 디파인 웬. 이것도 요즘에 구축이 많이 되죠. 왜일까요? SD웬이 요번에 나온 문제잖아요. 117에 나온 문제죠. 이거 어디에 쓰는 건가요, 이게? SD웬 3? WEN이 뭐죠, WEN? 어쨌든, WEN이라는 거는 이렇게 LAN이라는 게 있고, 그죠? 이렇게 LAN이라는 게 있으면 얘를 어쨌든 이렇게 연동해주는 개념이 WEN이잖아요. 이제 확장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서울이고, 서울 본사면 이게 뭐 부산 지사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죠? 가장 많이 썼던 게 이제 뭐 VPN 서비스 같은 거죠. VPN. 그래서 VPN도 MPLS VPN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VPLS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 전용 VPN 장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거를,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거를 하나로 퉁치겠다. 퉁친 장비가 SD-WAN이에요. SD-WAN. 이렇게 다양한 장비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해놨던 이런 그 WAN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하겠다. 이게 하나로 묶으면 뭐가 편해지죠? 이 각각 하던 서비스를 이런 SD-WAN이라고 한, 이건 이 장비가 SD-WAN 장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SD-WAN 장비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하나로 그냥 묶어주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여기도 SD-WAN, 여기도 SD-WAN. 이런 장비가 들어가서 기존에 하던 서비스를 하나로 관리해주겠다. 이게 되면 뭐가 좋냐면 관리가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관리성도 좋아지고 유지 보수하기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물리계층 중복화. 이번에 117회의 가장 핵심은 이 문제였죠. 그죠? 고가용성 문제. 그러니까 물리계층 중복화 기술도 나왔고요. 또 뭐 나왔죠? 그러니까 이중화 기술이 나왔잖아. 이중화. 이중화. 그래서 1계층, 그러니까 117의 이슈가 뭐였냐면 이중화예요. 이중화. 다른 말로 고가용성. 각 회차별로 약간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117회에서는 고가용성 이중화 문제였어요. 그래서 1계층 이중화 문제가 나왔고 또 뭐 나왔었죠? PON에 뭐 나왔었죠? 2N 문제 나왔잖아요. PON을 어떻게 2N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죠? SBC였나요? 저 이제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로드 밸런스 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서버 베이스
서버 베이스 L인가? SB 서버 베이스 로드 밸런스였나? 117회 문제에 나왔던 거 기억 안 나세요? 하여튼 117회에는 이 이중화 고가형 문제가 한 4개, 한 3, 4개 문제 나왔었죠. 왜냐면 요즘 현장에서 가장 이슈거든요. 왜냐면 망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도 이렇게 망을 이렇게 이중화를 해놓죠. 이렇게 이중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살게 해주는 이렇게 링 형태로 주로. 이거 나중에 한번 또 보고요. 그 다음에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그럼 무선에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는 뭐가 대표적인 거죠? 무선? 무선망에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는 뭐예요? 5G. 맞아요. 5G죠. 그럼 유선에서는요? 유선. 완진가요? 텐진가요? 요즘에 핵심이 텐지죠, 텐지. 예. 사업자들이 지금 다 텐지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텐지. 그러니까 텐지 정도 돼야 이렇게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가 된다는 거죠, 초연. 그래서 초, 요즘에 초란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초능력, 그래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전달망 자체는 5G나 텐지망이 되는 거고, 센서망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LPW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 시티도 만들고 스마트 팩토리도 만들고 스마트 홈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가 되면 뭐가 좋냐? 아까 그런 거죠. 안전, 그다음에 복지 이런 것들이 좋다. 그렇게 이제 어쨌든 뭐 이런 문제는 계속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랐던 문제기는 한데 최근 트렌드를 좀 따라가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메트로이더넷 뭐 아까 저희 봤었죠. 메트로이더넷은 TDM을 뭘로 바꾼 거죠? TDM을 아니 TDM 방식을 뭘로 바꾼 거예요? 패킷 방식이죠. 예. TDM을 패킷화해서 보낸 게 메트로 이더넷이 되는 거죠. 그래서 TDM 대비 패킷망의 장점이 있고 물론 단점이죠. 그런데 메트로 패킷망의 가장 단점이 뭔가요? 아, 그럼 TDM망 MSPP나 소넷이나 SDH의 가장 강점이 뭐죠? 강점이요, 강점. 그렇죠. 그 절체가 뭐예요? 절체가 된다는 얘기는 뭐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절체가 된다는 얘기는 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용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고가용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DM망, T1이나 E1이나 소넷, SDH, MSPP는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패킷망은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이게 가장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런 걸 복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죠? POM 말고. 그러니까 이걸 패킷망을 해서 좀 더 이중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토콜이 뭐였나요? 그렇죠. RPR이죠. RPR. 그러니까 프로토콜로. 그래서 802.3.17인가요? RPR이? 그죠? 그래서 RPR.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그 광 베이스기 때문에 PON이 이제 대세가 돼버렸죠. PON. 그래서 PON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번에 나온 문제가 뭐였어요? PON망을 2N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2N으로. 2N. 그럼 여기서 2는 뭐가 돼야 될까요? OLT가 2개 돼. 그러니까 OLT가 2예요. ONU가 2예요. 그죠. OLT를 두 개로 해서 하나가 죽으면 자동으로 절체를 하겠다 이거죠. 이 N은 ONU가 이제 N이 되는 거예요. 단말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가용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TDM과 패킷망의 장단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냥 패킷망은 좋은 게 뭐냐면 굳이 이렇게 변환하지 않아도 그냥
전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802.3AZ 같은 경우는 10G를 그냥 광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광으로. 광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그 광의 ODU1이면은 전송 속도가 얼마인가요? OTN 네트워크에서 ODU1이면 몇 기가죠? 2.5기가잖아요. 예. ODU2는요? 10기가잖아요. 그러니까 ODU2 베이스로 OTN 네트워크를 만들면 그냥 10G 이더넷을 그냥 보낼 수 있는 거죠. 저 이 단말부터 그냥 끝까지. 그렇죠? 굉장히 망이 심플해지는 거죠. 옛날처럼 뭐 TDM에서 광으로 광으로 바꾸고 다시 또 광을 전기로 바꾸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말부터 끝까지 다 보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소물 인터넷. 뭐 이거는 우리가 LPWA 딱 생각나야죠. 그냥 소물 인터넷 그러면. 그럼 산업 인터넷 그럼 뭐가 생각나야 되나요? 산업 인터넷. 산업 인터넷. 산업 인터넷이 그거잖아요. 그냥 공장 내부에, 그죠? 어떤 산업, 이런 그,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연결을 하겠다는 개념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향상시킨 기술이 뭐였죠? CPS잖아요, CPS. 사이버, 물리, 시스템. 그게 CPS잖아요. 조금 더 이게 그쪽 산업 인터넷 쪽으로 약간 좀 특화시킨 게 CPS라는 개념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분산 센서 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센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분단 이렇게 분 저기 각각이 있는 여러 개 있는 거를 분산 센서 네트워크. 그래서 분산 센서 네트워크를 합치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미드웨어. 아까 말씀하신 뭐 게이트웨이, 미드웨어 아니면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센서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취합할 필요가 있다. 이게 그게 분산 센서 네트워크죠. 그다음 DHCP. DHCP는 어쨌든 뭐 최근에 나온 문제이기도 하고 워낙 요즘에 뭐 기본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DHCP 그러면 뭐가 생각나셔야 되나요? 자동 IP인가요? 고정 IP인가요? 자동 IP. 그럼 DHCP는 3-way예요? 4-way예요? 4-way. 뭐죠? 처음에 디스커버, 오퍼, 그다음에 뭐죠? 리퀘스트, 에크. 그 그림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DHCP 그러면 디스커버, 오퍼, 리퀘스트, 에크. 이렇게 이게 이제 DHCP죠. 그럼 이거는 클라이언트고 얘는 뭔가요? 그러면? 그죠? DHCP 서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DHCP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한테 IP를 이렇게 할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요구하고 응답하고 요구하고 다시 응답해서 여기 이제 IP를 이렇게 할당해 주는 거죠. 이게 DHCP죠. 이게 DHCP 서버. IP 버전 6에는 DHCP 서버가 아니고 IP 버전 6 내부에는 이 자동 IP를 할당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라우터라는 장비가 여기 단말한테 IP를 할당해 줄 수 있는 기능도 있죠. IP 버전 시스템. IP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DHCP 서버를 쓰는 게 가장 좋긴 하죠. IP 버전 6에서 사람이 이 단말이 IP를 기억해서 쓸 수 있을까요? 기억할 수 있겠어요? 128비트를? 네? 절대 불가하죠. 그러니까 IP 버전 6에서는 DHCP가 이제 기본이죠. 지금 고정 IP 쓰시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버전 4도.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VoIP 음성 품질 영향. 이건 뭐 그 가끔 나오죠. 가끔. 그러면 IP망에서 어떤 품질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가 뭔가요? IP망에서 품질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예? 지터. 예, 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터. 로스. 그다음에 가장 큰 게 뭐죠? 지연이죠. 딜레이, 지연. 그다음에요? 대역폭이죠. 대역폭.
근데 대역폭만 넓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거기다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게 IP망에서 딜레이가 생긴다거나 로스가 생긴다거나 지터가 생긴다거나 대역폭이 좁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텐지로 그냥 확 넓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슈가 없어지죠. 그리고 딜레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쓰나요? MPLS를 MPLS 같은 망을 쓰는 거고. 그리고 그걸 더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스트리밍 같은 걸 쓰면 그렇죠? 그 음성을 계속 보내는 저기 조금씩 짧게 쪼내서 계속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품질의 영향 그 품질이 굉장히 좋아지죠. 요즘에 저 인터넷 전화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초창기 한 10년 전에 나올 때는 거의 전화가 안 될 정도였잖아요. 왜? 야 그러면 한참 있다 저기서 응답하고 막 이런 개념 지금은. 근데 그 인터넷 전화를 이런 음성을 품질하는 표준이 있어요. MOS라고. MOS. 그게 P800이라는 표준이 있고 G109라는 표준이 있어요. P800 그래서 그걸 MOS라고 그러고 G109 요거는 이제 ITU 표준이에요. ITU 표준. MOS는 IEEE 표준이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좀 찾아보시면 됩니까? 그 인터넷 전화 그러면 어쨌든 그 네 가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하여튼 그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출 문제가 요거 하고 뒤에 보시면 둘, 넷, 여섯, 여덟 이게 한 20개, 40개, 한 60개 정도 되겠네요. 정보통신 마음만 60개 정도 그 뒤에 한번 여기도 다음 주에 한번 좀 써와 보세요. 그러면 한번 좀 같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이 더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어쨌든 눈 감고 이 세 가지 한 개씩 키워드는 다 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답을 쓰는데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오늘 수업하겠습니다.